자, 이제 JLPGA 마지막 퍼트를 남겨놓고 있는 윤채영 선수입니다. 네. 정말 윤치형 선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동생과 이제 함께 마지막 대회를 펼쳤는데요.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본인은 정말 마음이 찡할 거예요. 약간 울먹이는 표정인데요. 예. 만감이 교차할 거고요. 6년간의 이제 일본에서의 생활을 모두 마무리 지었고요. 아, 이제는 한국으로 넘어가서 KPGA 챔피언십에서 선수 생활의 마지막 대회를 펼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의 생활, 물론 뭐 아쉽게 우승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준우승을 또 여러 차례 기록을 했고, 참이 꾸준함의 대명사답게 이제 한일 모두에서 꾸준한 성적을 냈었던 윤태영 선수였습니다. 2005년에 이제 프로 데뷔를 했고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KLPGA 8회 연속 홍보 모델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대망의 첫 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제주 3다수 마스터스에서 이제 박인비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윤채영 선수였고요. 이후에 2017년도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JLPGA 투어에 진출을 했고, 2023년 18년간의 프로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는 인사를 건네게 된 윤채영 선수입니다. 네, 프로 데뷔 때부터 지금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정말 매년 이렇게 필드에서 플레이하는 모습 봤던 윤치형 선수였고요. 예. 무엇보다 윤치형 선수가 지금 그 은퇴가 더 아름다운 것이 그간 윤치형 선수가 걸어왔던 그 행보가 굉장히 정말 멋지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많은 박수를 보내는 것 같고요. 네, 정말 그 18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한 곳에 그 목표를 두고서 열심히 달려왔던 윤채영 선수이고요. 정말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일본에서 또 자신의 프로 무대를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도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저도 예전에 은퇴했을 때 장면이 지금 떠오르곤 하는데요. 약간 울컥한 마음이 들고요. 예. 그 윤치현 선수 그간 걸어온 길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앞으로 남은 그 앞날의 길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또 윤치현 선수예요. 그만큼 더 지금까지 잘해왔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잘할 거라 믿고 그 앞날의 박수와 또 응원을 보냅니다. 네. 정말 너무 많이 수고했습니다. 참. 이 선배로서 이제 전하는 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또 선배로서 또 전하는 말이 좀 가슴에 많이 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윤채영 선수가 이제 2017년도에 일본 무대에 데뷔를 해서 시즌으로는 4시즌을 거쳐왔고요. 횟수로는 이제 6년 차, 이제 일본 시즌의 마지막 시즌, 이제 올 시즌의 마지막 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JLPGA 출전 159개 대회, 그리고 JLPGA 준우승만 3번이라는 기록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한데요. 참 일본에서 타재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요. 이제 남은 한 개의 대회, 한국에서 이제 KPGA 챔피언십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 이후의 인생, 저희가 정말 찬란한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